안녕하십니까. 비스모터스 전재현 팀장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차량, 여러분들 기대하시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가져왔습니다. 자,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 10월 등록해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이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. 썬루프는 빠졌지만 풀 옵션, 안에 옵션이 다 들어갔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외관부터 보고 오시죠. 일단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차 금액은 2,000만 원입니다 단순 휀다 하나, 조수석 쪽 휀다 하나 교환이 있고요. 키로수는 대략 13만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. 일단은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합니다.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 너무 조용하고, 저도 하이브리드를 잠깐 탔었는데 연비가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로 차가 밀리는 기간에는 어차피 하이브리드 전기로 가고, 또 고속으로 갈 때는 휘발유로 가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타셔도 진짜 연비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, 앞범퍼 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라이트 정말 깨끗하게 잘 있고요. 운전석 쪽으로 왔을 때 운전석 앞 핸다, 문, 뒷문, 뒤 핸다까지 전혀 스크래치는 보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% 이상 남아 있고요. 휠 컨디션은 어느 정도 생활 기승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뒷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뒷타이어 트레드도 7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휠 컨디션도 뒷타이어 트레드 쪽에 휠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후면부를 넘어와서 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그랜저 IG를 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트렁크 버튼을 못 찾는데, 여기 카메라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, 파워 트렁크처럼 이렇게 힘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요 정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, 트렁크고도 신차 사셔서, 이게 1인 신조 차량이죠? 1인 신조 차량인데 요런 스티커도 안 떼셨어요. 신차 사실 때 참 깨끗하게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, 트렁크 공간도 충분하고, 뒤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압이 다 이제 뒤에서 앞으로 전달된다는 형식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. 후면부 쪽에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잘 장착되어 있고, 하이브리드 몰딩이 붙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수석 쪽 넘어오겠습니다. 조수석 뒤 핸다, 뒷문, 앞문, 앞 핸다까지 전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 실내 옵션이 좋다고 했잖아요.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실내 탑승해서 에어컨도 켜고 다 했습니다. 일단 정확한 키로수는 현재 12만 9206키로 탄 차량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옵션을 설명드릴 건데 어두우니까 불 좀 켜서, 자, 앞쪽에부터 설명드리면, 앞쪽부터 하이패스 루미러 장착되어 있고 블루링크까지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. 앞에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고, 앞에 내비게이션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고 떠 있죠. 이제 뜨면은 바로 보여줄 텐데 그거는 추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, 자, 후방 카메라 정말 깨끗하게 정품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. 하단 쪽에 뭐 큰 까짐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황이고, 운전석 조수석 쪽에 열선 통풍 시트가 잘 장착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차 키 두 개가 있고, 쭉쭉 내려오시면 이제 전자 파킹하고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,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, 그리고 다른 버튼 있고,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있고요.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에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갔고요. 뒷자리 열선까지, 그리고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색깔은 흰색의 안에 실내 블랙이지만 그래도 차는 너무 고급스럽고, 그랜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단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. 계속 쭉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랜저 정말 괜찮은 현대에서 제일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랜저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또 그랜저에 대한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총평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랑 실내 실외 다 보셨고, 제가 이 차량 스펙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,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이 차량
2019년 10월 등록해서 2019년형으로 나왔고 단순 무사고 헨다나 교환이고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2,000만 원에 구독자님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로수는 대략 13만 정도 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전재현 기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